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기초 그리기 채널 아이엔드로잉의 아이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물감짜기 영상 다들 보셨죠? 그거 하기 이전에 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짜기 이전, 완전 세파레트일 때 있죠? 그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면 더욱더 좋기는 해요. 자, 이거 철파레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구매를 해서 쓰게 되면 여기에 마치 기름막이 있는 것처럼 물감이 위에서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막 겉돌아요. 막 물방울이 이렇게 겉도는 거. 자, 말로만 설명하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쪽에다 한번 먼저 좀 풀어보겠습니다, 물감을. 자, 이렇게 하면 쓱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모여요. 자, 이쪽에도 해볼게요. 자, 이쪽은 조금 약간 천천히 사그라들죠? 자, 빙글빙글 횟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 둘, 셋, 슝, 하나, 둘, 셋, 조금 느리게 줄어들죠? 자, 여기랑 여기에 지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고 여기에는 제가 비누칠을 해서 한번 닦아줬어요. 자, 이게 이렇게 빨리 사그라들게 되면 내가 물감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펼쳐보면서 확인이 조금 가능합니다. 얘는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그쵸?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비누칠을 좀 해줄 겁니다. 비누칠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화장실 왔습니다. 자, 화장실에서 이거 한번 닦아볼 건데, 자, 비누로 닦을 때는, 자, 손으로 닦는 게 아니라 붓 아무거나 있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붓이면 더 좋아요. 저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아무 붓이나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넓적붓으로. 자, 그래서 이걸로 얘네들을 조금 꼼꼼히 닦아줄게요.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여기 옆에 비누 있죠? 비누를 이렇게 묻혀줄게요, 붓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닦아주면 돼요. 너무 뻑뻑할 때는 물을 살짝 묻히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지금 닦이는지 안 닦이는 건지 여러분 확인하기가 힘들죠? 자, 여기다 물감을 살짝 조금 뿌려보겠습니다. 오, 멋진 거품이야. 자, 이제 요거를 헹궈줄 거예요. 물을 조금 받아놓고 할게요. 위에부터 비비면서 씻어 내려줄게요. 저 보세요. 이렇게 고이죠? 이렇게 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 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안 짠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닦아볼게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줄게요. 자, 파레트를 닦아왔습니다. 저 이거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물감이 조금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짜기 전에 이렇게 비누칠을 먼저 해서 팔레트를 한번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지 않아도 팔레트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퍼져 있는 순간대로 그냥 이렇게 고여 있는 느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한데 얘는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덜하죠. 철 팔레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지지만 어쨌든 처음에 조금 이게 불편하다면 먼저 비누칠해서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감 짜셔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 방법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저랑 되게 친한 동기입니다. 입시 강사를 꽤 오래 했던 친구예요. 그림도 엄청나게 잘 그립니다. 저보다 훨씬 더잘 그려요. 그 친구가 수채화를 엄청 진짜 잘하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비누칠 한번 해가지고 닦아주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오! 진짜 괜찮네. 좀 낫다. 처음보다 이렇게 막 겉도는 느낌이 조금 없어지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비누칠 이렇게 먼저 하셔서 팔레트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감 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건너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중에 그림 그릴 때 물감 섞을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슉. 안녕.